여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가서 문장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작성 지금 아이고 여기 레이저 포인터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수업을 합니다. 이 창신동에 가면 1,400원이면 사요. 비싸면 못해.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냥 랜덤 교과서 그날 배운 문장을 랜덤으로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바로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읽는 거 누가 빨리 맞추는 사람이 건빵 먹는 거다. 그럼 여기 켜서 여기 대기하고 계세요. 이 경계선 밖에. 이 안에 들어오면 반칙이야. 바깥에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이거 누구야 이거?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읽는 거 제일 빨리 읽은 사람이 딱 하고 멈춰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레디, 고. My tennis lesson finished. 오케이. 누구?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건빵 한 개. 상품에 보리건빵이 최고예요. 건빵이 왜냐면 세 봉에 1,000원이거든. 이보다 쌀 수, 개 사료보다 싸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건빵 세 봉을 얘들 주면, 근데 건빵 맛없어서 누가 먹냐? 치아 교정 보는 애들 외에는 다 먹어요. 건빵 한 개. 오케이? 됐어. 그 다음, nex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ike? 누구니? 오, 빠르다. 그럼 또 건빵 한개 먹이고. 건빵을 먹이면 또 애들이 떠들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 먹다가 이렇게. 다음. Yeah, that one looks good. 그럼 비슷하면 여기 이제 건빵 하나 얼마 안 되잖아. 그럼 비슷하면 또한 개씩 다 먹여, 이렇게. 이게 했죠? 이게 단어 수준에서 원래 출발합니다. 다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를 찾아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런 수업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무거워 보이고 색깔이 너무, 그 누구야? 더에 있는 사람, 반칙하지 마! 자, 다음. 그럼 건빵 메이고, What time shall we meet? 아니지. 몇시 만날까? 지금 오케이. 위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위에 가만히 있고. 오케이. 저 학생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네. 웃기죠? 이 도대체 이 도깨비 같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창신동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워낙 싼 거야. 이게 보통 옛날에 5,000원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도매 값이니까 한개 1,400원이야. 그럼 10개 사도 14,000원이야. 하반 애들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샀지. 이거 뭐 예산 신청하고 앓느니 죽는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 재밌는 거예요. 이 님들 하반님들을 여기에 관심 받게 갖도록 하는 건 정말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는 거죠. 정말 하위 학습자들은 뭘 이용하게 해야 된다? 촉각을 이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용해.